오늘의 목적지는 을지로입니다. 을지로에 같은 회사에 일하고 있는 제 친구 두 명을 만나러 갑니다. 11시 40분까지 도착한다고 했는데 조금 남았습니다. 어제 영상 편집하면서 계단을 걸어 올라가는 기분이라고 했는데 지금 걸어서 계단을 한 5층, 6층은 올라온 것 같아요. 평소에 안 하던 운동을 하면 시작하면 지금 다리가 터질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바지가 작아서 바지가 터질 것 같은데. 아, 차들 많습니다. 서울타워도 보이고요. 그 친구를 만날 곳은 여기. 건널 수 있을 것 같아. 네, 건널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오랜만이다. 주연 수염 봐. 형, 어디가? 알았습니다. 모자 교체해 드릴게요. 저기 고래에 있는 건물이야. 아, 네. 이름 걸고 하는 옹태민이라는 식당입니다. 사람 엄청 많아요. 약간 분위기가 매주 써서 매주 써서 할 후식입니다. 드세요. 커피 맛있어요. 커피. JK 형은 나오면 안 된다니까. 아이씨. 네. 이거 이렇게 해서 다 올라가 이게? 아니야, 다 편집하지. 그치? 편집하는데 네. 올라가. 편집은 하지만 올라가요. 그래. 밥 먹고 무슨 커피 한약방이랍니다. 진짜 못 찾아오겠네요. 와, 저 드시는지 좀 전이. 다시. 자기 얘기 나오니까. 자기 얘기 나와. 동네 사람 아니면 찾아올 수 없는 커피 한약방에서 커피를 마시고. 아, 이거 찾아오기 힘들어요. 뭐 이게 몇 맛 했겠지 소비자들이. 그 들으면 안 되는데 가끔은. 진짜요. 짜다고 소금 넣고 달다고 소금 설탕 빼면 맛이 계속 변해요. 저도 저희 처음에 그랬어요. 우리 처음에 오픈했을 때 손님 짜대. 근데 어떤 사람 또 싱겁대. 아버지 이제. 너무 민감하니까, 예민하니까 어떻게 맞춰야 되냐? 나중에는 아, 얘 뭐 입맛이 다를 수도 있죠. 들어가. 네, 알겠습니다. 아니, 비디오 때문에 알지도 못하게. 형님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점심때 그 준영이와 영국에서 공부를 같이 하던 JK 형과 점심을 먹고 이제 지하철을 타고 홍대로 이제 이동합니다. 2016 염지홍 엔드가 키워드입니다. 제가 독서대를 옷걸이로 이런 형태의 독서대를 만들었던 아이디어, 옷걸이 독서대를 만들었던 아이디어에서 착안한 도형입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뒤집힌 모양이죠. 천자 형태를 썼었는데요. 더 확산된다라는 약간 의미로요. 근데 올해는 이 누군가와 무엇과 연결된다는 엔드 뒤를 비워놓는
영주용 앤드를 올해의 키워드로 삼으려고 합니다. 저에게 상징은 늘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냥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여러 가지 활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붙여서 나온 어떤 문장, 글자 그것들을 더 단순화시킨 게 저에게는 상징이거든요. 목걸이라는 그런 구체적인 형태에서 엔드 기호를 찾아냈을 때도 저는 엄청나게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상징의 힘이야말로 또 저를 또 다음 단계로 이끌어주는 힘이고요. 아, 지금 또 오늘 우키 형을 또 만납니다. 그래서 우키 형을 기다리는 중이에요. 앗! 에이! 종족이다. 종족. 뽀뽀! 네, 핑키핑키와 뽀뽀. 네. 우키 형 갑시다. 가자. 오, 그래서 어떻게? 예전부터 나 지켜봤다는데. 네. 아, 진짜요? 대박인데? 아, 내가 돈가스 네. 리뷰를 네. 4년 전부터 했거든. 제일 맛있다고 하셔서 직접 먹으러 왔는데요. 만 원입니다. 12,000원. 네, 저희는 여기는 우키 형이랑 써니 아일랜드에 왔습니다. 써니 아일랜드. 네, 우키와 써니의 만남입니다. 웃기는 써니 되게 함께 가는 거를 일단 보통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써니 아일랜드가 사실 밑바탕에는 원피스 만화가 깔려 있어요. 아, 원피스 혹시 보셨어요? 아닌가? 왜 드래곤볼은 없냐고? 난 베지타가 되고 싶어요. 국에서 좀 유방 사업 관광지를 개발하는 거 제가 멘토 붙여서 뭐 그런 것들 좀 하고 브랜딩 이거 여행 계약인데 또 가지고 지금 올해 3월 달부터는 매거진을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 언제까지 해야 돼? 갑시다. 자주 또 찌르겠습니다. 여기는 웃기는 TV 사무실입니다. 내가 누구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찍어도 돼요 이렇게? 아 그럼 찍어도 돼요. 안녕하세요. 광고 지금 모든 영상이랑 영상이 전부 다 내려가지고 제가 열어봤고 일단 스펙트럼이 넓은 거는 알겠지? 어떻게 한 거예요? 앱이 얼마? 와 오늘 제 비디오 블로그 영상에 거의 파라른 배우기 안녕하세요 엄지근 브이로그 아니 왜 우리 구독자 왜 안 들어 구독자 어? 우리 몇 명 들어 그럼 나 링크 링크해줬는데 했는데 왜 안 들어 왜 안 들어요 우리 얼마 웃기려고 열심히 사는데 그냥 쉬운 거예요 나라도 안 들어올 줄 알았는데 지금 약간 아 낯설어 하고 구독 버튼 안 누르고 보고 계신 분들 네 꼭 그 웃기는 사람들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잘생겨 봐 그냥 0.3초면 됩니다. 구독 이렇게 네, 이 정도 여기서 설명하는 것들은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아, 근데 그냥 딱 그치가 네 지금 촬영 중이에요. 지금 웃긴 TV가 저희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네, 소중한 사람들에게 만들어주는 잘 만나시고 네 환장하게 그럼 갈게요. 안녕. 몇 시에 만났죠? 우키 형을 3시에 만나서 8시간 반 미팅했습니다. 아, 미팅은 무슨 미팅입니까? 그냥 놀았죠 뭐. 하여튼 네 크리에이티브가 뭔지 이해하는 사람과 함께 노는 건 24시간도 놀 수 있습니다. 이제 아마 뭐 1시간 갈 것 같은데 저는 화곡동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여튼 네. 네 화곡동으로 오세요. 선생님. 드디어 돗바위 옵니다. 오늘은 11시 반 약속부터 시작해서 오후 3시 그리고 만나서 지금 거의 12시 반인데요. 오늘 하루 종일 밖에 있었네요. 오늘은 제가 밥값을 10원도 안 썼습니다. 제가 짠돌 회사에 안 쓴 건 아니고요. 같이 만난 분들이 오늘 밥을 사주셨어요. 이렇게 연결된 사회에 살다 보면 제가 밥을 살 날도 있고 어느 날은 이렇게 밥을 절대 굶을 일은 없다는 가능성도 확인할 수 있는 약간 그런 날이었어요. 좀 감지기한지 모르겠지만 오늘 정말 밥을 먹어서가 아니라 좋은 분들과 함께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는데 이야기도 많이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좋은 날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집으로 갑니다.